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위는 2040년 온난화 등의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IMF는 전 세계 48개국에서 식량 위기가 심각하다고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존 바이든 대통령은 50여 년 만에 식량 안보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세계 최하위, 또 농약 사용량이 선진국의 10배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고령화로 농촌이 소멸되는 위기에 몰려 있고요.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이고 식량 안보 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식량 자급에 적극 동참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여러분, 한 끼의 샐러드도 식량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식량 자급에, 유기농 가든에 동참하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